임의로 한번 정해볼게요. 꽃잎을. 이런 꽃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연결. 자, 이제 이거를 다시 그릴게요. 이게 처음엔 되게 동그랗게 그렸는데, 이게 사실 조금 길쭉해지면 계란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꽃봉오리 모양이 나잖아요. 꽃봉오리 자체가 살짝 긴 모양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를 조금만 길게 그릴게요. 이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처음에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3번 붓, 아 2번 붓인가? 2번 붓 작은 붓으로 이제 여기 했던 것대로 한번 영역을 나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안 맞는 거는 정도 나누시고 나누셨죠? 어차피 또 닦으면 되니까 모양 한 번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선을 나눠놨는데 여기서 옆선을 딱 끊어주는 게 계단 형식으로 아이고 왜 안 잡히냐 그래서 보이시나요? 뭔가 입체감이 생겨가죠? 이 그림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이 있죠. 이런 옆에 부분 명암을 조금 더 깊게 빡빡 찍어주고, 하지만 여기가 좀 약한 것 같은 기분이 또 들고. 보다 보면은 수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여기서 한번더 나갈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저 동전을 왜 계속 하라고 하나? 네. 사실 여기까지만 오잖아요. 다른 곳다 그리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거 방향 바꾸면 되고, 요것도 뭐 일로 오고, 한줄 오고, 두줄 오고. 그리고 사실 꽃 보다가 막 줄이 너무 많지 않으면 꽃잎이 엄청 많잖아요. 다 빼버리셔도 돼요. 어제 느낌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와도 이제 장미는 어려울 게 없어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가 조금만 영향을 조금 더 줄게요. 여기를 살짝 눌러줘야 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제일 튀어나와 보이게 하려고 살짝 눌렀어요. 보이시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처음에 막 꽃봉오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딱 센터 부분 여기를 막 엄청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해봤을 때 여기만 판다고 장미가 되진 않아요. 여기만 막 묘사한다고 장미가 된다기보다 이큰 무드를 만들어줬을 때 이게 딱 장미로 보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조금 말리고 여기서 꽃잎을 한번 이어볼게요. 아, 꽃잎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냐? 그냥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이제 장미에 접근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안 말랐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좀 여기 좀 띄어서 이렇게 탁 붙여서 하지 말고 여기 조금 띈 상태에서 테두리에 물을 좀 발라요.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안 말랐을 수도 있잖아요. 말름 다행인데. 그러면 번져버려요. 기껏 여기 다 나눠놓은 거를 다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양을 다시 잡아야 되죠. 힘들어, 힘들어. 자, 대략 임의로 한번 정해볼게요. 꽃잎을. 이런 꽃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임의로 그리는 거예요. 뭐 그리고 싶으신 대로 뭐 이렇게 별 모양 뭐 이런 거 그려도 잘 나오거든요. 네, 오늘은 처음이니까 대칭으로 그려볼까요? 해서. 뭐 느낌만 한번 보세요. 약간 불가사리처럼 테두리로 씌워주니까 씌우고 조금 이게 좀 아직은 조금 떨어져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연결. 아까 그렸던 동그라미보다 조금 더 튀어나와도 돼요, 닦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말랐을 때, 너무 젖었을 때 들어가면 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좀 젖었죠? 아, 빨리 보여드리고 그 대략적인 느낌이 보이시죠? 아, 이렇게 입만 연결을 해도 꽃 느낌이 나는구나. 여기다 사실 잎을 몇개 그리면 그냥 장미 같아요. 장미 느낌이 나고, 그리고 또 너무 복잡하게 막다 표현한다고 딱 그게 장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눈에 좀 거슬리네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고치기 시작하면 오늘 이거 안 끝나는데. 여기까지만 수정을 하고 또 진도를 나갈게요. 이거 누르니까 훨씬 낫다. 또 살짝 누르고. 그리고. 또 손대면 또 끝이 없긴 한데. 대략.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제 작품 영상 나갈 때 보면은 제가 바닥을 먼저 칠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봉오리를 먼저 칠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는 방식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는 방식도 있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바닥에 먼저 이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가운데 그리는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다 그려야 돼갖고. 처음에 이제 물을 바르고, 그래서 아마 제 그림 보시면서, 아, 저게 무슨 모양이지? 막 이런데, 저는 사실 그냥 틀려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막, 이 바깥 부분을 되게 자세히 그리지는 않아요. 뭐 대략, 옆에다 그려야 되니까 그냥 붙일게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조금 부족하긴 하겠다, 자리가. 그죠? 대략 배경이 있다고 치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가운데 봉오리를 그리고 면을 나눌게요. 처음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항상 말씀드리지만 닦는 붓은 계속 깨끗하게 물에 헹구면서 하나, 아이고. 딱 말씀드렸는데 여기 점이 찍혀버렸어. 저는 좀다 닦으면서 그리거든요. 아까 시범에서는 어두운 걸 먼저 하고 닦았는데 그게 더 쉬우니까 위치를 정확히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사실 다 닦으면서 그려요. 물이 젖어 있을 때 닦아야지 잘 닦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마르면 잘안 닦이니까 진한 붓을 해서 다시 지금 여기 테두리가 약간 꺾이는 이유가 물이 좀 균일하게 안 발려졌던 것 같아요. 만약 균일하게 발렸으면 좀 이렇게 아삼삼해야 되는데 좀 꺾었거든요? 이런.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또 닦아요. 이게 아주 그냥 계속 닦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엽선을 띵, 띵, 약간 계단 모양으로 왜냐면 이 안, 안에서 또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안에 있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계단 모양으로 입체를 만들어주세요. 뒤로 약간 넘어가는 느낌이 나게끔 여기도 보이시죠? 원래 여기까지만 이 하나만 그릴 때는 여기까지만 그렸다면 이제 배경에 붙을 때는 좀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끔 동글동글 그려주세요. 아, 저 진짜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진짜 노력해서 내년쯤이면 저도 좀 잘하게 되겠죠? 아, 지금 31분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저는 얘랑 얘랑 중에 얘를 더 튀어나왔다고 가정할 거거든요. 여기를 살짝 한번더 눌러줘야 돼. 왜냐면 다 튀어나오면 입체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나왔고 얘보다는 얘가 나와야 돼. 여기가 좀더 하얗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색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묘사를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색을 올리면 제가 이게 손을 한번 대면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튜토리얼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이 정도 그리면 물이 좀 마르거든요. 사실 순서는 비슷한데 이제 그라데이션이 한번 잡혀 있다 보니까 전 이게 좀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건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얘에 비해서 원래 이게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쪽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또 손을 좀 대고 싶네요. 그냥 닦은 다음에 지금 이 카메라가 거의 턱에 와 있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치면 흔들려요. 그래서 가끔 영상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아, 그리다 얼굴로 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손 대고 그림자는 항상 언제나 되게 중요해. 제가 이게 지나가고 이제 3부터는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약간 사진 없이 조금 어색해도 그냥 어떻게 들어가는지 약간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일단 이렇게 기초 과정 꽃 두 송이를 그려봤습니다. 이 느낌이 약간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제가 손을 좀 더 대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 방식이, 그러니까 좀 기초 과정을 하신다면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다 번져버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언젠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 사실 꽃잎을 잎을 넣으면 되게 또 느낌 다르거든요. 잎을 한번 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잎은 큰 붓으로 그릴게요. 많이 안 그릴 거라서 잎은 몇 개 안 그릴 거예요. 종이에 살짝 물을 또 발라주고. 잎은 마음 가는 대로 그릴게요. 여기는 지금 좀 물이 많이 발라 있고 이쪽에는 물이 없어서 똑같은 붓으로 쓰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느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짝 여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오늘 이제 튜토리얼의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그 동전부터 시작한 튜토리얼의 맥락을 조금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전으로 해서 꽃이 그려지는 과정. 왜냐면 제가 중간에 그 레벨 3를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조금 혼돈이 되신 부분이 있잖아요. 아차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너무 막 선 연습만 올리니까 아 다른 것도 좀 그릴까 해서 그려 그러니까 형태를 그릴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이 커져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마 이 코스, 이 레벨의 튜토리얼이 그래도 한동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정으로 했는데 다음엔 사진을 보고 이제 이런 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잎도 조금씩 넣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엄청 엄청 더운 날인데 7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와 이름을 쓰겠습니다. 2024, 0730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김수민 올림픽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더위 조심하시고 튜토리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